원 도심 환경 개선으로 시작한 여수 고소동 천사마을이 성공적인 주민자치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근 진남관과 이순신 광장 등을 연계한 유명 관광 코스로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수시 중앙동과 고소동 고지대에 자리한 천사 벽화마을. 이 마을 주민들은 지난 2011년부터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낡고 오래된 건물에 벽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민 자치 사업으로 시작한 지 5년 만에 이제 고소동 천사 마을은 최고의 견학 코스로 탈바꿈했습니다. 지역의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를 담은 살아있는 그림과 옛 달동네의 정감어린 모습을 보려는 관광객들로 크게 붐비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공적인 도시 재생을 위한 주민 자치 사업으로 발돋움하면서 전국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하려는 발길도 끊이지 않습니다. 개발이 아닌 기존에 있는 형 환경들을 그대로 놓고 거기를 이렇게 단장하고 주민 스스로 그렇게 또 벽화를 그리고 했던 또옛 추억을 생각할 수 있도록. 최근에는 벽화마을 인근의 진남관에서 장군복과 수사복을 입어보는 체험 행사와 함께 이순신 광장을 연계해 돌아보는 관광 코스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아직 마을에서 관광객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카페나 쉼터가 부족한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먹거리라든가 기념품이라든가 체험관 또쉴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완이 된다면 많은 관광객들이 여수를 또 찾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수년 전만 해도 고지대 달동네로 초라하고 보잘것없던 여수 고소동 천사마을. 고소동 천사마을이 아름다운 벽화와 탁월한 해안 조망을 바탕으로 주민 자치 사업의 성공 모델을 넘어 유명 관광지로도 명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